안녕하세요, 푸케이입니다. 오늘은 무이도 환상의 길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무이도는 영종도 옆에 있는 섬으로 차를 타면 갈수 있고요. 무이도의 한악의 해수욕장이 유명하고 또 환상의 길도 유명합니다. 환상의 길은 말 그대로 환상으로 가는 길은 아니고요. 바다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. 뭐 그래서 약간 환상적이게 멋지다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지은 것 같네요. 환상의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무 데크를 볼 수가 있고요.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물이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지만 물 같은 게. 하지만 물이 찼을 때는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. 걸을 때 물이 있으면 좋지만 물이 없어도 걸을만 하고요. 또한 왼쪽에 돌 같은 것도 보는 재미가 있고,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을 보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. 이 환상의 길의 길이는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고요. 돌아오는 길 또한 있는데, 그곳은 산길로 가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광활한 갯벌을 볼 수가 있죠. 저기까지 걸어간 사람도 보이네요. 그리고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나온 돌들도 보이는데 인상적입니다. 저건 뭐좀 두꺼비 같이 생기기도 했네요. 그리고 사진상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내려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뭐 채취하는 사람은 자유니까요. 그런 마음이나 뭐 행동은. 그리고 또 느낀 게 이렇게 날이 맑으면 괜찮은데 뭐 기상이 안 좋다,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좀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하면은 안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. 여기가 거의 길의 끝이고요. 끝에 가게 되면 이제 모래사장이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모래사장이 나오고요. 돌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산길이 나오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뭐 나쁜 길은 아니었고요. 무이도에 오게 되면은 무조건 들려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, 영종도보다 오히려 한산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더 좋았습니다.